울진군은 19일 울진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울진녹색농업대학의 제16기 체리반의 개강식을 열고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개강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전은우 울진군 농업센터 소장과 관계자, 교육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신종 품목으로 이제 체리를 시작한 지 3년 됩니다. 지금 이제 체리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체리가 지금 고가하고 또 이 환경이 우리 군에는 체리로서의 좋은 환경이어서 아마 농가 소득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 32명 정도 되는 우리 체리 반이 잘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이 되는 그런 과일 품목으로서 위치를 잡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강식을 마친 후 바로 교육에 들어간 체리반은 체리의 생장과 생육, 전정, 수영 개선 등 전 과정의 전문 이론과 현장 실습, 선도 농업인 현장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2017년부터 이제 19년까지 3년간 이제 처음에 아무도 모를 때 이제 그때 이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1년 건너뛰고 이제 원래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조금 이제 알만할 정도 돼서 이제 한번 교육을 해주면은 아마 교육 효과가 이제 뭐 몇 배로 이렇게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오늘 해부터 이제 하는 교육생들은 이제 아마 조금 더 이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고 이런 좀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이제 좀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농 한 15년도에 기농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꼭 이거다 하는 그런 그게 지금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체리 교육을 받아보고 뭔가 하나 결정을 해서 좀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있는데 안 받으면 바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체리가 대세고 또 1년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거라서 좀 이제 병충해나 이런 거를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덜 올 것 같아요. 봄에 일찍 수확하는 거라서. 저 울진 군민 여러분, 울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작물은 물론 농기계 교육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울진 발전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 가림막 설치와 교육생 전원 마스크 착용, 교육 전, 체온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강사교육생 전면 비대면, 사이버교육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체리! 네, 체리! Olgin Media Network Channel.